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을 3년 전으로 거꾸로 좀 돌려볼까 합니다. 역사적인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 당시 실제로 또 직접 네, 북한에 우와. 있었던 그분이 바로 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북한 출신 크리에이터 장혁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는 겁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장혁 씨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평양 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셨구나. 예, 청진의 제 고향이다 보니까 네. 그것에 내리가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내게 한반도를 워낙에 뜨겁게 가열했던 일이라서 그렇죠. 그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요. 정말 북한 주민들 모두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저희도 기억이 나잖아요. 네, 생생합니다. 이 남과 북의 국민들을 TV 앞에 전부 모이게 했던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실제로 북한 관영 매체에 방송됐던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여주세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셨습니다. 기억나요, 이 장면. 저도 기억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수 교사를 맞이하셨습니다. 레드카펫을 밟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들이 만나는 순간이네요. 역사적 순간이었죠. 막 저때 소름 돋았어요. 어머, 그때 청진에서 이 장면을 TV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네. 순간을. 그때가 막 그 북미 정상회담을 끝낸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 예, 예. 네, 뭔가 와 이제는 뭔가 통일 비슷한 것이 오긴 오는가 보다. 네,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회담에 많은 기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성령박하! 선임용군 명령하는 대로 박하를 영접하기 위하여 충전하였습니다. 대통령 각하라고 네. 극존칭을 쓰네요. 네. 북한 쪽에서. 사실상 의례적인 일이죠. 진짜 존칭을 해줘야 네. 그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을 해요. 네. 아. 네, 그게 진짜로 최고로 잘해주는 건데 아. 와, 각하라고 이렇게 네. 또 하는 거는 처음 네. 봤네요, 여기 와서. 엄청난 극진한 환대를 받으셨네요, 우리 대통령이. 두 정상이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좀 뿌듯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조선중앙TV에 잘 안 나오나요? 그냥 그쪽에서 그 대통령이 나오면 그냥 남북관계 팽팽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또 그 많이 욕을 하고. 근데 욕을 하다 보면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욕을 한 사람은 뭘 했던지 대충 알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 그래서 몰라는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네 아. 거의 몰랐던 그런 전무한 상황에서 딱 봤는데 아, 생각보다 젊어 보여요. 네, 연세에 비해서 네, 사람들이 오. 관심을 가지는 건 그걸. 그리고 둘째 남북 대표단이 이렇게 만났는데 네. 북한 하면 되게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다 몸이 이래. 살찌가지고 배 나오고 맞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측 대표단은 다 이렇게 날씬하죠. 젓가락 몸매인 거예요. 네. 네, 북한에서는 젓가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게 다이어트가 잘된 거는 건강하다는 것쯤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저거 봐라. 이게 나라가 발전됐다는 게 저런 거 보면 안다. 사람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니까 몸매 딱 잡혀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 그 위원장 동지께서는 조금 좀 네, 살이 많이 찌셨는데 살을 까야겠구만. 네, 그러면서 본인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옆에 주치의랑 전문 그 네, 국가 밥 먹는 애들이 뭐 하는 거야. 저거 하나 못 해결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욕도 하고 관심도 가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 차는 모토지글의 호의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했습니다.
와. 와, 도로 양옆으로. 난리가 났네요, 정말. 엄청난 인파인데요? 저렇게 꽃을 들고 아주 그냥 환호. 어? 네. 아, 저건 뭐 기본이죠. 울어, 어떤 분은 네. 울어, 세상에. 와. 이게 자발적인지 동원이 되는 건지 맞아. 그런 건 저도 궁금해요. 궁금했어요. 아니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렇게 쫙 균일하게 한 줄을 설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맞아 맞아. 동원된 게 맞고요. 주민들은 아예 그런 데 나갈 때 전문 입는 옷이 있어요. 아? 네, 집에 한복 같은 거를 평시에 입고 생활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지 않은 또 너무 허름하지 않은 옷으로 한 번씩 장만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면 입고 예, 네,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하는 일이거든요. 회사 나가는 것 대신 거기 나가서 손 흔들고 들어오면 되니까. 아니다. 네, 뭐 너무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불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아 오늘 또 나가야 되네 이러고 카메라 있으면 에이! 막 이러는 거고 카메라가 없으면 또 이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 당연하죠. 이제 앉아서 쉬다가 자 옵니다 5분 전 딱 그러면 다 일어서서 지금 미소 관리 탁 하고 네, 네. 네, 들어올 때는 뭐 이렇게 근데 옆에서 네. 막 소리 지르면 아 따라서 하게 군중심리로 녹차오른다는 감정 아,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 그... 김부자들이 이렇게 막 현지 지도랑 오면 사람들이 예. 막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리액션이 아니에요. 아. 근데 사실 옆에서 울면 따라 울게 돼 있어요. 돼 있어. 예. 근데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이 동원되는 분들 뭐 시주에서 올 것 같지는 않고 네. 평양 시민들만 오는 건지 장혁 씨도 가신 적 있나요? 모두를 동원시키진 않아요. 사실상 뭐 이렇게 뭐 공장 겹서별로 파트가 있어요. 아~ 너희는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을 커버해라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기 때문에 아~ 제가 다니던 연구소는 그런 연도 환영에 잘 나가지 않아서 저는 참가해 본 적은 없고요. 일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그래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네. 조금 얼굴도 좀 외모도 되시고 좀 준수한 마스크에 연기도 잘하고 포인트를 딱 짚으시네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체제 선전 절대 허투루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마스크 되는 사람들을 네. 한 곳에 집중을 시켜요. 네. 아, 좀 잘 보이는. 네, 아, 그거 카메라 그냥, 잘 받는 쪽에. 좁쌀 뿌리듯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대생들, 아, 영화대학 다니는 애들이랑, 아, 네, 젊고 이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아, 그쪽에 또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흔들어도 카메라 한 번 안 지나가요. 아, 네. 그런데 타이적으로 동원되는 거면 평양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을 좀 의도치 않게 힘들게 한 거 아닌지. 아이, 저는 그런.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뭐 남북이 막 지금 뭐 썰렁썰렁 움직인다고 하는데 아, 아.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우리들이잖아요. 본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절대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아. 네, 제 집에 오는 경사 흔들듯이 아마 했을 어.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네. 한국의 지도자가 왔어. 네. 이거 자체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당연하죠.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세계 그 정치 속에서 많이 고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현재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 네. 그리고 드문드문 도와주는 러시아. 네. 사실상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중국하고는 그 형제 사이고 러시아하고는 전우 사이 아~ 네,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남북은 어떤 사이냐? 부부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아~ 해요. 네, 네. 네 지금 수틀내서 아~ 서로 안 보지만 네 진짜 칼로 물베기다 우리 싸움은 그렇죠 부부 싸움은 네, 네, 그렇게 네네. 북한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아~ 많이 해요. 그만큼 아~ 사실상에 진짜로 우리를 조건 없이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 네 우리를 위해 줄 사람은 네 남쪽에 있다는 거 북한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조금 훈훈해지는 뿌듯하죠? 느낌인데 예, 예.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제 첫째 날이었고 둘째, 셋째 날 있거든요. 아직도. 자, 이제, 그럼요. 네. 자, 이제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돌아가보는 두 번째 영상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기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수속단 관람 소개에 나오셨습니다. 아, 저게 그 능라동 경기장에서 그 네, 아리랑대 공연. 네네네. 네, 이게 기억나요. 외국인들 많이 데리다가. 예, 예, 예. 이야, 진짜 엄청 많네요. 유명한 거잖아요. 이 도대체 몇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아리랑. 15만이에요? 저게 와. 지금? 관람자가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실제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5만 명 거의 되지 않나요? 공연자가 5만 명이라고요? 네. 와, 올림픽 개막식 수준이네요.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몇십오만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이 있었네요. 이거 완전 충격이었죠.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 가겠는데? 아, 그런 느낌 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막 그 치유받은 그런 느낌이라서 와, 와 진짜 저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저거 언제 보나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작심하고 왔구나. 아니, 그런 생각하고 봤어요. 물이 섞이는 것이 멋이 중한디. 아, 사람이 섞여야지. 사람이 섞여야지. 그 말이 네, 명언이네요. 진짜 네. 차셨네요. 방송을 아시는 분이야.